네, 지독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식물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냉방기구를 들이고 또 영양제를 공급하면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상추 수확이 한창인 비닐하우스 안에서 대형 선풍기와 분무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햇빛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2중, 3중의 차광막까지 쳤습니다. 상추의 한계 온도는 낮 기온 35도, 밤 기온 20도. 계속된 열대야에 야간엔 에어컨까지 가동합니다. 비닐하우스 안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한 고군분투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설 안의 식물들은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들을 지금 농가들은 애타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87만 그루의 나무와 400만 송이의 꽃이 식재된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구장 100배 면적에 물을 뿌리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1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매일 동원됩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에는 땅에 구멍을 뚫어 뿌리에 직접 영양제를 투여합니다. 일찍 앞당겨서 좀 출근을 해서 오전 일찍 물을 준다든지 관수 시간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총력을 다해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폭염의 기세에 꽃과 나무는 물론 이를 가꾸는 사람들까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